수라. 가도 되죠? 모자 왔으니까. 가긴 어딜 가? 모자요? 아우 술 냄새. 죄송합니다. 안 죄송해도 되는데. 가요 그만. 어이 학생! 야! 나 왕따 시킨 거 누구야? 너네지? 내 삥 뜯으려고 한 거 누구야? 너네지? 아, 선빵 날린 게 누구였더라? 너네지? 눈 안 까냐? 아줌마,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현 회사 수고했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엄마한테 갈래. 호주 보내줘. 허건을 애들 때리니까 왕따를 당하지. 왕따 당하니까 패는 거야. 그래, 만나고 가다 낫다. 호주 보내줘. 지금부터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편지를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가 우리 부모님을 그토록 주름지게 했는가? 누가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를 그렇게 쭉 늘어지게 했는가? 부모님 손등의 주름은, 부모님 얼굴의 주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네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계십니다. 평생. 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눈물 나요? 울어도 좋습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슬픈데. 참지 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다 같이 해볼까? 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아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니들 또 왔니? 가끔 저렇게 기특하게 제 발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이 그럴 리가. 또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오 제법인데 많이 늘었어. 거짓말. 응? 다 교관님 덕이죠. 친구들 걱정돼서 면회 왔어요. 네. 리아님. 리아님 어디 갔어? 없어? 이런 데서 안전수칙 지키는 거 상식 아니야?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뜩이나 미안해하는 사람한테 꼭 무안을 줘야 직성이 풀려? 실수? 다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건 아니었고. 무슨 뜻이냐? 내 심 괴롭히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또 왜 이래? 내 마음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너 생각하는 대로 내뱉으면 끝이지. 그래도 팬들은 너네 사랑해주니까 사랑 귀한 줄 모르나 본데 오늘부로 니 팬 하나 떠났어.
나 이제 네 팬 안 해. 신혜성 인간 됐다. 극기 훈련 효과가 있네. 어떡하냐? 팬 한 명 떠나가서? 리안이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밤인데. 니들은 여기 있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오늘 밤 안으로 다 찾아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자. 아, 얘 어디가 있는 거야? 네가 여길 왜... 몸은 괜찮은가 보다. 어? 여긴 왜 온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전처럼 여기 보물 숨겨놨을까 봐. 그냥 먼저 가. 쪽팔리니까 먼저 가라고. 아, 찾았다. 왜? 짜잔. 뭐야? 나한텐 보물 1호야. 응? 이거 네 거야? 처음으로 달아서 떨어진 거야. 선물. 앞으로 9켤레. 9켤레 달아서 떨어질 때까지 데뷔할 거야, 나. 이게 1호니까 앞으로 2호 3호 너한테 한 짝씩 줄게. 커플링처럼. 몰랑 쓰레기 주면서. 뭐? 너 내 땅과 열정을 너 됐어. 재수 없어. 어? 너 재수 없어. 그런 너에게 나는 아무런 말도
있어서 바라만 보면서 뭐해? 시간이 갈수록 나온 아웃켤레 빨리 떨어지라고. 내 마음이 차가 나 네가 없어도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하는 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 말 있어? 아니 나도 없어. 혹시 내 운동화 업적 아직 가지고 있어? 그게 왜 궁금한데? 진짜 어디로 간 거야? 신혜성! 니들 몇 개나 찾았어? 우반 학생이 열반 학생들이래 왜 끼어드노? 신경 끄라. 한 시간 내로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끼어들지 말까? 정말? 진짜? 아, 네게만 찾으면 돼. 이거 찾은 거. 이 상자 네 개만 구해와. 사무실에 있을 거야. 아무거나 담아서 찾았다 그래. 여기 교관 니들이 뭐 냈는지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내는 또 교관이 바보가 그거 하나 체크 안 하게. 뭐 믿자야 본전 아닌가? 상자는 내가 가져올게. 야, 신혜서! 어? 어, 너 여기서 뭐해? 아, 내가 얼마나 찾아온 줄 알아? 날 왜? 아니, 아무튼 빨리 올라와. 아, 알았어. 기다려! 누나가 간다. 야, 누나 좋아하시네. 어! 아! 야, 신혜서 괜찮아? 야, 괜찮아? 많이 다쳤어? 재밌다. 뭐? 나 한번 또 미끄러질까? 아, 참.
진짜 많다. 저기 저거 왕별 되게 통통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저거 먹으면 이빨에서 막 잘그락대다가 뭔가 팡 하고 터지면서 목청이 확 뚫릴 것 같은데. 아, 나 네 개 다 찾았다. 짠, 내 거다. 너 이거 찾으러 다닌 거였어? 어. 무식하게 혼자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안 그러면 내가 너무 바보 같으니까. 작곡 노트네. 아이씨, 이리 줘. 나 노래 하나 불러주면. 뭐? 한 곡만 불러줘. 네 노래하기 좀 그러면은 아무거나. 야, 귀한 노래를 날로 들으려 그러네. 됐거든. 너 노래 잘하잖아. 내가 너처럼만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난 매일매일 아무한테나 가서 노래해줄 텐데. 응? 한 번만.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 별빛이 내린다. 반짝이는 추억이 떠올라 초라한 내 모습이 멀어져 2시의 하늘은 내 맘처럼 어둡다. 아픈 거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아서 까만 밤 하늘에 별빛이 내린다. 쏟아져 내린 눈물 그 위로 쏟아져 내린 나의 마음이 이렇게 다쳐버렸고 쏟아져 내린 별빛 사이로 쏟아져 나와서 이 위로 쏟아져 내린 나의 눈물이 이렇게 다쳐버렸고 쏟아져 내린 도시의 밤으로 쏟아져 내린 눈물 그 위로 쏟아져 내린 별빛 사이로 쏟아져 나와서 이 위로 쏟아져 내린 나의 눈물이 이렇게 마쳐버렸고. 저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한